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황교익 씨가 이런 이야기 했네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윤석열 모가지 있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중에 이런 말 할 용자를 떠올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네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정치인의 멘탈은 사형수감입니다 라고 황교익 씨가 이야기했네요. 그만큼 인재가 없고 시시하고 뒤에서 숨어드는 이런 사람들. 또 여태까지 이 대표가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서 17일 차인데요. 거의 18일 차인데 거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인데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화도 안 나나 봐. 원내대표라는 분이 어떤 뭡니까? 저끼리 비공개 회담을 하고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또 어느 분은 또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데 이따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김종수 배너님, 에세이 김님, 임정은님, 홍석이님, 김미숙님, 김양인님, 최준만님, 추선영 스패너님, 느베님, 엘라TV 스패너님, 봉주르 뚜르님, 사모 스패너님 반갑습니다. 자, 두 번이나 의료진으로부터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받았다고 하고요. 거의 정말 위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 씨마저 이제 처음에는 밥투정 아니냐라고 했다가 자기가 한 말에 사과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을 한번 해본 사람은 이 고통을 알 거예요. 18일 차잖아요. 이 18일 차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좀 뭐 이기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께서도 이제 그만하시고 좀 전면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이건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예, 몸만 상하죠. 물론 뭐 현재 이런 18일간 한 이 단식은 대단한 것입니다. 좀 박수 칠 테니까 일어나시고요. 앞으로 용산을 위해 나아가야죠. 향해서.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늘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넘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제 밤샘 그 단식을 좀 중단할 것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거 봐서는 이재명 대표님의 의지를 설득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윤 정부를 향해 내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겨야 되고 이런 걸 요구했지만 아니요. 항상 모든 것은 머리에 대가리에 있는 거죠.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정상과 이야기를 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결국 밑에 것들 이야기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실제 대가리를 치러 가야지 머리를 치러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해달라 이런 부탁할 필요도 없고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왜 해달라고 사정을 하십니까? 네, 단식의 이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단식에 대해서 좀 비난도 많이 했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함으로써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단식의 이유가 그 수박들, 특히 원내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최고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좀 이야기하고 그 인물들이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정말 질문 정말 잘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것을 오늘 내 명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추미애 전 장관님 지금이 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국민 운동본부를 구성해야 될 때라라고 이제 얘기하셨고 제가 요 연설을 짧게 들어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뭔지 모르게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갖다 탁탁 칠 때 사람이 뭐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응변 같은 걸 하다 보면 특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을 잘 찝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저런 분이 앞장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수박을 믿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믿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57차 촛불 대행진입니다. 국민들에게 동참하실 거죠? 라는 것보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퇴진, 탄핵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57주 차입니다. 이게 매주 토요일 날 했으니까.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고, 아까 조금 전에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갈등이 많았다라는 게 지금 1년 내내 갈등이 있었다. 어떤 의제를 내놨을 때 박강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뭉그적거렸다.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랄까요. 이 수박의 정점에 있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문제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도 수박을 안칠 것이다 했는데 또 수박을 안 쳤어요. 비명계를 제외했다 그랬잖아요. 비명계를 제외하고 친명계를 제외하고 친명계를 제외하고 비명계가 총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지금 뭡니까? 단합하고 또 협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불구하고 저런 엉뚱한 사람을 안 치는 문제 크죠. 소심한 저런 사람을 안 치는 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또 아들이 김 위원장의 또 변호사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 위원장이 누구 편입니까?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원내대표랑 그 최고위원들 총 사퇴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갈등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이슈화해서 좀 물러나게 하고 다시 한번 그 한번 저기 했잖아요. 그 비대위원제 폐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쓴 사람 누구죠? 어쨌든 그런 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들 비대위원제 폐지도 아직 되지 않았고요. 혁신과 개혁하신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은 아직 물 건너갔다고 보입니다.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수밖에 없죠. 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소심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지금 이재명 체표 동의안 가결하겠다는 박가온과 50인의 수박들이 그리고 원내 지도부. 이 원내 지도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발언을 보면은 송기현 씨 같은 경우는 이분도 검사 출신입니까? 아 일단 좀 더 말씀드리고요. 송기현 씨가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조냐 촛불혁명하려면 해라 뭐라는 식으로 본인은 촛불 집회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는 입장이고 우상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검사 탄핵 찬성 반대 이것도 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었어요, 썩었어요. 네. 그런 사람뿐만 아닌데요. 지금 박강원, 송기현, 이소영, 김한규, 홍성국, 민명덕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내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맞죠? 네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고 민주당을 민주당스럽지 않게 만든 사람들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자르더라도 정말 이런 걸 좀 잘라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저희 대표께서는 누워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고집부릴 시기가 아니고 칼칼 털고 일어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저 박강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그리고 우상호 위원이 이렇게 수박들이 뜻을 접고 이재명 대표님 그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것은.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양파라는 이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예? 양파라는 사람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요. 그래서 지금 오류를 범한 것들이 하나,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본인이 힘이 있을 때 저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리를 못했다는 게 너무나 뼈 아픕니다, 저는요. 초창기에 저걸 드러내버리고 그냥 아작을 내고 목을 치면 사람 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저쪽과의 다툼에서 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거죠. 본인이 결국 누운 거 아니니까 본인이 투쟁하는 거예요, 이거 누워서. 왜 이런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요. 이럴 필요가 이 80년대 사고죠. 이거는요. 일어나서 탁 털고 그냥 투쟁하세요. 네. 그게 낫습니다.
아까 송기현 씨가 검사 출신 맞고요. 이소영, 김한규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이고, 그리고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소영 씨에게 하는 것 같은데, 김앤장에 있은 뒤에 환경 분야 활동하다 민주당 인재 영입. 이게 보면은 이낙연 씨가 좋아하는 그 김한규나 이소영이나 이렇게 발탁된 것 같아요. 약간 좀 국진당에 어울릴만한 좀 배경이 빵빵하고 좀 부유한 층에 속하는. 그 김의원 같은 경우는 또 하버드 로스쿨에 유학했고 뉴욕주 변호사고요. 김한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병덕인가요? 민병덕.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민주사회에 의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한 이런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홍 의원 같은 경우는 30년 경력의 증권맨 출신, 미래에셋 대우에서 예, 경력을 지났다고 합니다. 증권맨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습니다. 미엄 씨, 문재인 씨의 이런 파워나 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낙연 씨가 오롯이 받고 있고, 이 오롯이 받은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수박들에게 분산해서 수박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런 형태죠. 그럼 현재 이낙연의 이런 파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대표의 파워가 더 약하지 않나. 원내대표의 이런 힘도 가지고 있잖아, 이낙연 입장에서는. 그러다면 이재명 씨가 지금 시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원내대표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처음부터 했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좀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충분히 썼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뭐 안 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계획하에 철저하게 했는데, 예전에 저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선 후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직격을 하고 저격을 했습니까? 추 장관이 이낙연 씨 얼마나 직격을 하고 저격을 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말렸죠. 예, 이걸 말린 게 바로 또 이 대표잖아요. 그럼 이 대표를 보면은 모든 걸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분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속성이라든가 정치의 속성을 갖다 정치 초보로서는 이걸 좀 깊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냥 내치고 잘라내고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혹시 자르고 했을 때, 자르지 못했을 때 그런 그 반작용 있잖아요. 그게 더 컸을 거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보면 제가 대표라는 생각을 하면 뭡니까? 친중 체제를 일단 구축하겠어요. 나의 파워를 갖다가 충분히 펴려면 친중 체제를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친명계는 나오지 마라, 비명계만 나와라 해가지고 이번에 비명계는 수박이잖아. 다 사실은 거의 다 수박인데 수박이 결국 원내대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런 판단 자체는 어디서 나온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판단을 왜 그랬는지. 난 이만큼 자신 있다? 포용력이 있다? 포용력이 있다. 또 간디처럼 이렇게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나아가겠다 뭐 이런 또 뭡니까 그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답답합니다. 네, 얘기 들을수록 우리, 이게 얹히는 기분이네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좀 카리스마 있는데 힘이 있는 쪽으로 몰리는 게 더 정치인데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식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치가 아니고 행정 쪽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체계가 있잖아, 체계. 이 체계 속에서 있던 사람과 그리고 뭡니까 이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물이에요, 생물. 이 생물, 이 정치 뭡니까 이거 관료 생활하다가 생물 쪽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것을 또 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 생물을 대하는, 정치를 대하는 이런 생각, 마인드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 잘라내고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든지 해서 이걸 확 바꾸는 게 좀 무슨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즉 김은희 씨가 이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그 2년간의 그 탈탈 털고 또 예전 거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영장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권은희 씨조차도 이게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어제 너무 위기를 넘겼을 때 민주당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요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에다가 한덕수 해임해달라.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깡통의 성향, 우리가 깡통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들을 사람인가 안 들을 사람인가. 그렇게 부탁조로 제발하지 마십시오. 국민들한테도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하는데 날 따라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려고 또 알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실제. 네, 맞습니다. 저를 따라주실 거죠? 이거보다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금 단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이종섭 탄핵도 못하면서 총리는 왜 윤석열과 총력 투쟁한다더니 총리 해임해달라고 윤석열에게 부탁하는 거냐. 윤석열에게 해주세요 하라고 하면 이재명 목숨 하라고 이재명 목숨 걸었냐. 저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왜 저러신지 모르겠어요. 대가를 날려야 대가를 날려야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그냥 아랫사람 바꿔주세요. 바꿔. 그놈이 그놈인데 더 이상한 놈 더 들을 수 있어요. 더 이상한 놈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렇죠. 뭐 개각하라는 것도 해봤자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바꿔달라 하지 말고 대가를 쳐요. 맞아요. 어제가 겨우 내놓은 게 그 정도였다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게 딱 거기까지 한덕수까지밖에 안 보이나 봐요. 그게 한덕수까지.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양파의 지령을 받아서 아니 제 생각이에요. 총력 투쟁이 아니고 왜 정부 윤석열 그냥 탄핵 선포 이렇게 하죠 하는 건데 저기 총력 투쟁 정부와 총력 투쟁이 뭐예요 총력 투쟁이. 와, 저 소심하다. 소심하다. 한덕수 초임 해임한다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 머리 차야. 허사비 쳐서 뭐 하려고.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 저 뭐 하는 거예요, 저 지금. 해임한? 해임안이 됐어요. 윤석열 해임안을 내야지. 왜 그래요,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심한 게 그 소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윤 정부와 지금 싸우겠다는 이 그 원내대표의 마음이 지금 내내 그 자리에 있다면은 앞으로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태 변호사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재명 수사 본질은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체포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게 정치 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이게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문제가 큽니다. 저는요. 이 정치는 비즈니스고 대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내 편을 많이 끌어들이고 사람을 갖다 많이 내 사람을 만드는 게 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낙연 씨는 어떻게 했나. 이 비즈니스나 이 뭡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리를 하나씩 툭 주면서 또 그걸 연결시켜서 내 사람을 만들고 한마디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면 이 한 놈한테 한마디 한 말이 쫙 퍼져가지고 전체 뭡니까? 합동하고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성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께서는 너무나 맑은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허술한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주변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대표께서는 듣지 않았어요. 내 마이웨이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 몇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하다가 또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은 그래 너 말이 맞구나 하고 그냥 말이라도 들어주면서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대표께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 아픕니다. 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이 관료적인 특성 이런 걸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버리시고 좀 뭐랄까요. 좀 싸우는 이미지 좀 뭐랄까요. 대찬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님은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기 똑바로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담백하게 딱 던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뭡니까 정리가 된 사람들이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막 듣다가 짜증나는 이런 것들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그냥 그 사이에 핵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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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그냥 탁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머리에 팍팍 박히도록 해야 되는데 길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속상해요. 사실은요. 말의 앞뒤 그것도 구분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네네. 저희가 이야기한 게 추장관과 같이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뭐 송영길 씨나 같이 이제 송영길 씨가 입에 독을 품었잖아. 독 품은 사람을 앞에 내놓고 김용민도 뭐 그냥 어시어시한 사람이니까 내놓고 또 전현희 씨도 뭐 앞에 내놓고 김동완 씨는 뭐 설렁설렁해도 뒤에 가서 몸으로 뭐 받쳐주든지 이런 사람을 앞으로 내놓고 스타트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저런 분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뭐 철도 민영화 때문에 총 파업 들어갔고요. 교사들조차도 교사들도 지금 뭉치죠. 또 철도 파업도 있죠. 또 뭐 예. 파업이세요? 간호사? 간호사도 파업하죠. 이거 이때 힘을 합쳐 갖고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민상은 왜 그렇게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심 아시는 분밖에 없어. 옴매 기죽어 있죠. 민심이 안 좋은데 농민, 어민, 교사, 강사, 간호사, 노조, 언론, 군인, 독립유공자.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탓이죠. 윤석열 탄핵 빨리 해라. 이렇게 그 충분히 뭐 이제 이 정글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왕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려고 하는 생각들이 1도 없는 거예요. 좋다. 내가 먹었다. 어떡할래? 하면서 그냥 탄핵을 지킬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정해 주잖아. 출당이고 문재인 출당이고 박근혜 출당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대표께서는 우선 대표가 어쨌든 머리잖아. 머리잖아. 그럼 추장관 뭐 송영길 막 거품 내는데 이런 분 해가지고 같이 확 한번 같이 모아서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리더십이나 좀 깡이나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일어나셔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내 몸만 상하면 가끔. 정경수님. 네. 네. 그 말을 차마 제가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 참 그렇습니다. 아까 맑은 문이라고 얘기한 맞아요. 거하고 비슷한 맞아요. 메시지예요. 맞아요. 참 답답해요. 예. 제가 가슴 마음도 아프고 제가 사실은 뭐 저분의 지지자지만 지지해요. 저도 지지자입니다. 지지자지만은 중도지만은 저분은 지지해요. 왜냐하면 맑고 깨끗한 분이니까 친구로서는 최고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요. 리더십이나 또는 뭐랄까요? 뭐 아까 이야기 인간관계,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서울 성남시장 하실 때는 이 체계가 딱 잡힌 공무원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사체계를 다 갖고 있잖아. 시장이나 어떻습니까? 인사체계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야만 하고 저거야만 했잖아. 근데 이 정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부터 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한 판을 한 벌려야 되는 것인데 막 개혁하고 혁신하고 막 이렇게 해야 박수를 받는데 너무 시간 너무 많이 끌은 거예요. 너무 뭐랄까요? 하, 너무 끌었어요 시간. 반야 선생님 뭐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아직 뭡니까? 아직까지는 뭐 당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수박이 대거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땐 수박을 찍어주지 맙시다. 그거 좀 읽어주시죠. 중요한 이야기. 이재명 대표님을 살리는 길이냐 죽이는 길이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있어야 된 이유는 윤 정부를 향해서 윤 정부를 좀 판을 갈아 엎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고요. 구심점이 필요해서. 맞아요.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민주당이 구심점이 없어요. 다 사본도 열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집 살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정리를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개판 오분전이고 한놈 저 방에 자고 한놈 뭐 마당에 뭐 집이 지고 한놈은 저 계집안에 자고 또 한놈은 뭐 안방에 자고 부엌에 자고 애가 한 5살에서 되는데 막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뭔지 모르게 이 아이를 하나씩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너 나가요. 내 보내보든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근데 엄마라는 사람은 하, 우리 아들 그거 자는 게 어떠냐고 막 이렇게 감싸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이잖아. 가장의 입장에서는 다 모여서 자야 된다고 딱 찍어놓고 지금부터 나가는 새끼들은 가만 안 둬. 이렇게 겁을 좀 줄 때는 줘야 되는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냥 아 그래 뭐 우리나라 아주 그 너는 계집에 잘 수 있고 너희는 뭐 부엌에 잘 수 있고 너희는 침대 밑에 잘 수 있고 지붕 밑에 잘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 버리면 이 집안이 엉망진창 돼 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지붕 위에 딱 끄집어 놓고 기싸대를 한대 때리면 어떻습니까 어 어떻습니까 겁내잖아 다 들어와 딱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잖아.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는 거는 국민 항쟁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을 깔았으니 이제는 투쟁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라는 건데 본인이 투쟁해야죠. 예. 머리가 나가야지. 머리는 머리끼리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조무레기들이 아무리 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가리끼리 싸워서 대가리가 나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2인자잖아요. 저분이 야당 대표니까 실제로. 그럼 자기가 나가서 해야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 2인자가 싸우면요. 다 이렇게 모여 싸우면요. 나 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저 병신 같은 게 저지를 해서 결국 저렇게 됐다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도 저걸 갖다가 이제 손절하는 이런 분위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 병신이니까. 그렇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다 내 몸조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칼럼니스트가 쓴 내용이 민주당이 지금 망망대해를 홀로 떠다니는 듯한 이 절박함에 그의 단식이고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커뮤니티에 다시 공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멍거대 선생님 결과론적으로 자꾸 이젠 디스하는 건 너무 가혹하시네요 하시는데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디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했냐고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이 뜻이에요. 여태까지 안 했으면 지금 일어나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디스입니까? 또 안 한 것도 맞잖아요. 또 정리를 못 한 것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분을 갖다가 그냥 뭐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일 뿐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싸우고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줘야 됩니까? 안아줘야 됩니까? 말할 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팬클럽이에요? 저분 팬클럽이에요? 아니잖아. 잘할 때 우리가 힘을 받아 힘을 밀어주는 게 우리 저희들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안 할 때는 처절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 멍그대님은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사실은 원내대표가 수박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위로해드려야죠. 드려야 예. 되는데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싸워달라 이 얘기죠. 본인 스스로 고통받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럴 시간 문재인이 없어요. 문재인이 출당한다고 뭐가 달라지죠? 문재인이 당장 출당한다고 뭐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싸우는 게 중요해요. 지금 대가리를 쳐내리는 게 중요해요. 문재인 탈당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우선인지 어떤 타이밍을 가질 것인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세상에나 문재인 왜 탈당 이야기하지 않냐? 그건 예전에 이야기 다 했고요. 안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합니까? 내가 가서 해요? 탈당 내가 시켜요? 응? 왜 그런 말 안 하시냐고요? 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소식 전해드리고 준비한 소식 마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5년 기다리지 말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일어나 탄핵하실 거 그냥. 일어나서 저희가 바라는 게 시기 얘기는 그거예요. 싸우라는 예. 거. 싸움 제가 힘을 보태드린다니까. 왜 안 싸우고 누워 있냐고 지금. 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냐고. 박강원 씨가 계속 질질 끌어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인상학특강 신청했던 분들 오늘 3부 마련했습니다. 3부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기본 인상화 그리고 약간 깊이 있는 내용, 오늘은 실전에 관련된 실제 인물을 놓고 예, 종합적으로 조곤조곤 예,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네. 이따가 뭡니까? 저기 좀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그때는 너무 또 초반에 길었어요. 그래서 핵심을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상학 특강은 3분 특강에서 워낙 핵심도 많이 나갔지만은 특강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어디 대학교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일단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아무리 봐도 설명이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 그걸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 책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희는 3분 특강을 지금 벌써 300회, 336회 정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들었던 내용, 내가 조금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특강을 준비한 겁니다. 3분으로 듣는 특강과 50분 1시간이 듣는 특강은 달라요. 지난번엔 2시간 했죠. 예.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 또 보완해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는 불필요한 내용은 다 제거하고 핵심만 내보내기 때문에 이 2시간 그리고 1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준비한 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요 총파업을 준비한 거. 참, 그리고 그 저기 예예예. 예, 예. 달력을 빨리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 달력이요. 달력 같은 경우는 내년도 거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 이때쯤이면은 신청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꼭 연말에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달력은 저희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인원이 정해진 인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 아, 개인 맞춤 달력인 건 다들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데 달력 신청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 달력을 참고 삼아서 지침서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아까 총파업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요 민영화 관련해서 아, 나는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현수막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적어놨어요. 이 철도 민영화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MB가 뭘 팔아치워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아닌데 이것도 속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현수막에 아, 난 처음에 이게 그 기업에서 내놓은 현수막인 줄 알았어요. 뭐 KT 뭐 통신사 그게 아니더군요. 국힘에서 K패스로 대중교통 요금 최대 53% 할인한다. 아니 이게 민영화 한다면서 국힘에서 이런 식으로 그 사기, 장사합니까? 사기예요, 사기. 저 뭡니까, 우리가 사기꾼 정권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임기 동안 전쟁이 나지 않길 60대가 내린 슬픈 결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와,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 괴담이라 우기는 저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북풍이에요. 이거 진짜 지금 이를 보면요. 네,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어마어마한 미스를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목조목 적어서 탄핵의 기반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윤 정부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라는 분이 워낙 그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뚜렷하신 분이라 그런 것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특히 이번에 유인촌 씨도 재산이 뭐
100억대, 그리고 김행이란 분도 100억대, 그리고 유병철 맞나요? 유병호죠? 감사위원. 그분도 보니까 그 부인 주식을 매각하라고 했는데 처분하라고 했는데 그 처분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돈에 아주 그냥 돈독이 상당히 오르신 분들이 지금 요직에 있는 그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꽂는다는 그 자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장사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기재부도 장사가 되는 장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국민 고열 빠는 거야. 참 말을 해도 정말 저질스럽 없습니다. 네, 너무 사라는 말을 어디서 하는. 저렴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그나마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기 전에 검찰총장일 때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또 검찰총장 그만두기 전날까지도 돈을 펑펑 썼고 뭐 렌탈하고 또 뭐로 쓰고 돈을 엄청 많이 썼다더군요. 그 돈을 그 영수증 관리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정치인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정치인은 견제 대상이에요. 저희들은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한다고 박수 치고 막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치인은 믿지 마십시오. 연예인도 아니에요. 견제 대상이에요.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지. 어떻게 정치인은 뭐 이야기하면 아,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거는 길을 잘못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알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그런 개념 자체를 잘 생각 모르겠네요. 네. 뭐 사람 자체는 좋지만은 사람 좋은 국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데 불구하고 뭐 이상에 빠져서 어떻게 뭐 감성에 빠져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가? 예. 기업으로 따지면은 어차피 오너는 국민이고 그 오너가 월급주는 직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왜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가 세금 내잖아. 그 사람을 키우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막 뭐 불쌍하다니 안 됐다니 물론 뭐 18년간 단식하니까 안 됐죠. 불쌍하죠. 안 됐죠. 마음도 아프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누굴 뭐 탄핵하라 하지 말고 대가리를 없애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생각이 그 끝밖에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면 겁이 많든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 사실은요. 국민이 일일이 하나하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대신 일해달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물론 지금 단식하는 건 마음 아프죠. 그렇지만 다시 그 끝나고 어떤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또 내놔야지. 또 이대로 또 그냥 5년 끌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하루 그 백민 선수 패너님 어디 계시죠? 오늘은 안 들어오셨는데 1분 1초가 아깝다. 정말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정치인을 교조화하지 마세요. 정치인을 교조화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이야기해야지. 막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면 이제 진보 채널 중에도 아부하는 진보 채널도 꽤 있더라고요. 아, 아부하고 싶어가지고. 예. 확 돌려버리지 제가요. 왜 그래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막 띄우면서 그렇게 그게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 착하게 만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대체가. 자, 오늘의 결론은 추미애 전 장관님이 그 범국민 네, 민주당도 같이 하자. 범국민 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네, 이 메시지가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바뀔 리 없죠 대표님. 맞습니다. 안 바뀌어요. 예. 저 인간이 바뀌어요.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1년 아닙니까? 2년 아닙니까? 2년이에요? 원내대표가?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어요. 검색해봐야 돼요. 예. 저는 1년하고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사실 이 정도면 쫓아내야 돼.
임기. 1년입니다. 1년이요. 예, 왜냐면 저기 취임 1년째 맞은 게 이재명 대표님이 얼마 안 됐고 원내대표가 그 다중에 선출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거의 막 끝날 때쯤 내려가긴. 아, 진짜. 그러면 힘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못한 걸 못한다 얘기해야지 뭘 잘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대체가 뭐예요? 교주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정치인들이. 그래서 모든 정치는 저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저렇게 오래 단식을 하고 있는가는 다 푼소를 다 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또 왜악 하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왜악 하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네. 왜 저런지 아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왜 그런가. 예. 예. 저희가 직접 찔러드리면은 또 여러분들 또 뭐 난리 날 거고 네. 예. 그 사실을 알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강심장이 되기 어려워요. 사실을 직시해야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들은 절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초반기에 한 6개월 됐나요? 수박의 대표가 나왔다면 저거보단 더 하는 척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박의 대표가 수박 대표가 나왔다면 저거보다 더 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낙연이 되면요? 이낙연 빼고. 네, 그 우상호는요? 네. 아휴, 진짜. 더 하는 척을 할 거예요. 네. 액션이 부족한 거죠. 아유, 박강원 씨가 표정도 그렇고 아주 그냥 새님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새촘하게 있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안 나고 아,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살려달라 그러네요. 알려주면 뒤집을 텐데. 예, 네. 돌려서 약간 비유를 얘기해서 하면은 아유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너무 이렇게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또 충격일 수 있죠. 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오늘 본방송 마치고 이따가 10시 한 반에 10시 반에 인상학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같이 들어오셔서 좀 듣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에 오늘 한 것은요. 다음에 뭡니까? 책 보낼 때 영상을 갖다 한 달간 내려줄 겁니다. 한 달이요? 2주. 2주간 내려줄 겁니다. 2주간 예. 내려주니까 그때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10시 반에 딱 하는 것은 그걸로 딱 끝납니다. 안 보내드려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2주간 보내드립니다. 책 보내고 나서 2주간 딱 보내드립니다. 그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이재명 대표님께 힘 좀 주십시오. 어쨌든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